네, 올 초 불법 공유 숙박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KBS 보도 이후 숙박업계가 첫 단체 행동을 벌였는데요. 이후 대구시가 단속에 나섰지만 불법 영업은 여전한 데다 온라인 플랫폼의 높은 예약 수수료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업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.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구 도심의 한 오피스텔. 공유 숙박 예약 앱을 보면 50세대 이상이 숙박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. 하지만 숙박업 허가는 단 한 곳도 받지 않았습니다. 공유 숙박 앱에 등록된 대구 숙박업소는 만여 개지만 허가받은 곳은 단 68곳, 나머지는 모두 불법입니다. 지난 3월 숙박업계의 단체 반발 이후 대구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14건의 고발 조치를 했지만 무허가 시설들은 여전히 공유 숙박 앱을 통해 성업 중입니다. 불법을 하면 괜한 거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.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왜 합법적으로 해야 됩니까? 안 하잖아요. 결국 영남권 8개 지역 숙박업주 200여 명이 대구에서 집결했습니다. 무허가 숙박업소는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은 데다 미성년자 숙박 등 각종 불법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청소년들의 그 완전 불법과 혼숙의 장소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제한적인 조치가 없습니다. 이런 가운데 건당 10%가 넘는 수수료를 떼가는 숙박 예약 플랫폼 때문에 이중고까지 겪고 있다는 성토가 터져나왔습니다. 거대 플랫폼에 전국의 숙박업주들이 신음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수수료 10%에 광고료까지 더한 총 수수료는 심지어 50%, 60%에 임박하는. 불법 숙박시설의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로 불경기 속 영세업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.